전라남도는 풍부한 바람과 햇빛 등을 기반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가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온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펀드를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관심입니다. 보도에 유철훈 기자입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는 덴마크의 풍력터빈 제작업체를 방문해 목포신항에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해남 하원산단에 해상풍력 연간기업을 유치하기로 하는 등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블레이드랄지 타워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전라남도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는 2035년까지 16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허가가 났고 이를 포함해 전체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1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도 추진합니다. 해상풍력에는 210조, 태양광 발전에는 20조 원의 총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민간 자본 유치와 함께 도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펀드를 출시해 투자비의 10%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펀드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남녀노소에게 20년간 기본소득 개념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서 지역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씨앗이 되었으면. 전라남도는 공공주도형 투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성 가능한 펀드 규모와 목표 수익률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8월쯤 전남형 재생에너지 펀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